해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 부산의 이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능 촬영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의 첫 예능 촬영 도전기 브이로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도겸사! 성공의 지혜를 뺏어보자! 뜨겁다!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도 멸아보시! 얘들 지혜를 한판 해보자! 아유!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는 얼마 전에 시작한 왓챠 오리지널 예능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도 송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강호동, 양세찬, 그리고 이용진님이 MC를 모시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게스트들을 초청하여 토크쇼를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제가 2022년이 되고 정말 바빴잖아요. 출제자에는 개념완성 강의부터 시작해서 심기일전 그리고 샤프모의고사 시즌1까지 정말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강의를 촬영하고 나니 제가 약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휴강기간 이 도깨비 촬영 섭외가 왔을 때 한번 예능을 직관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락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 도깨비다! 도유사! 인간을 때려서 성공의 지혜를 뺏어보자! 뚝다! 게다가 제가 학원 강사로 성공하게 된 스토리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내용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처음으로 새 MC분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 사실 강호동님은 정말 방송에서 보는 모습과 똑같으셨어요. 그리고 양세찬님은 곱게 생기셨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정말 얼굴도 조그맣고 귀염귀염하게 생기셨고요. 와, 이용진님은 제가 사실 너무 젠틀하게 생기셔서 원래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는지 몰랐던 터라 사실 첫 인상이 정말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이용진님께 반해가지고 컨텐츠를 더 많이 찾아보니 터키 터키 이런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도깨비를 촬영하면서 사실 이용진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됐던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사실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예능을 자주 볼 시간은 없었지만 실제로 함께 촬영하는 현장이 이렇게 즐거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빵빵 웃음이 터져가지고요. 계속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이죠. 웃고 또 웃고 입을 벌리고 계속 이쯤 되면 출연자가 아니라 거의 시청자 또는 방청객의 느낌으로 넋을 놓고 웃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즐겁기도 했고요. 게임도 있었고요. 좀 저에게는 색다른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예능 후배가 와도 제가 수험생들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런 예능이라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정 오피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 선생님도 예능 나와주세요. 선생님 예능에서 모습 궁금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많은 예능 섭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잘 안 맞고 메인 시즌 중에는 촬영을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딱 휴강 기간에 딱 맞춰서 연락이 온 데다가 워낙 탑급 MC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즐겁게 녹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고마워요. 네. 제가 사실 강의를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강의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와줄 때가 있거든요. 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큰 감동이에요. 다른 쌤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학생. 저를 살아있게 해주고 저를 존재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근데 나 그게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 수능이라는 5개 중에 하나의 답을 찍는 제도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런 경쟁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직업을 가졌던 저 같은 직업이 언젠가 없어져서 학생들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잘 고르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평가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체제가 올 때까지 제가 결국 저의 직업이 없어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와! 아니, 우아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쥐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작은 리액션을 해도 정말 크게 웃어주셔서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괜히 베테랑 진행자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저의 그런 색다른 재충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드리면서 이번 브이로그를 또 마무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사! 성공의 제안을 뺏어보자! 뜨겁다!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도 멸아볼지! 얘들 지혜를 한번 탐해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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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